Freebir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델은요 앰프입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제품은요 마샬의 MG15R, 마샬의 궁극의 연습용 앰프 MG15R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볼켄의 블레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 앰프 성향 자체가 메탈 성향 연습용 앰프로 메탈 성향 연습용 앰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기타 자체도 좀 빡센 기타가 네. 좀 잘 어울리죠. 지금 이게 볼켄에서 얼마 전에 이제 가지고 오신 네, 그 새로 나온 블레이드라는 모델인데 굉장히 굉장히 슈퍼 스트레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샬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브루스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기타를 잘 만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넷감이 참 좋아요. 우리 블레이드는 막 슈퍼 스트레시다, 빡센 기타다, 이거는 메탈 성향 연습용 앰프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블루스를 치겠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의 블루스 사랑은 네, 뭐 어떤 조합에다 갖다 놔도 그냥 이게 저는 뭐 블루스를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네. 요즘 인우 씨는 그 대한민국 도서 사랑에 아주 푹 빠지셨습니다. 도서 사랑. 네, 좀 전번 주에는 거제도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 트레킹이 네. 잡혀 있다. 도서 산간 지역을 자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상하게 한 5월 6월 달부터 되게 산발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그래 8월에 좀 놀아야지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면서 하나 두 개 되게 산발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8월 한 달이 완전 망했습니다. 아. 뭐 돈도 없는데 뭐 계속 어딜 가느라고 계속 가야 약속을 했으니까 또 네. 가야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인우 씨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뭐 제주도를 진짜 걸어서 200여 킬로를 걸어서 왔 이렇게 한 바퀴를 돈 내는 건 무리고 단이죠. 예. 네. 자전거도 무리입니다. 네. 어, 무릎 다 나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스쿠터로 네. 뭐 하신다 그러는데 선택한 게 스쿠터 트레킹. 예, 그리고 뭐 거제도는 우리 스타렉스 트레킹 뭐 이렇게 네. 됐는데 그 짬짬이 뭐 경치 보고 아 거제도는 이런 곳이구나 보고 뭐 포로 수용소도 들려서 보고 뭐 네.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꼭 끝나면 뭐 트레킹을 한 1시간 하고 술은 한 4시간 마시죠. 네, 한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4대 1의 네. 비율로 하니까 이번에 제주도 트레킹은 뭐 스쿠터를 한 2시간 타시고 네. 뭐 한 5시간 또 술 먹고 그죠, 기타를 일단 갖고 갈 거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스쿠터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술을 먹고 기타를 치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자고 네. 겨우 또 일어나서 또 한 2시간 스쿠터로 가고 하고, 네. 네. 그런 식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이 보통 주행이죠, 주행. 네. 술을 먹기 위한 그렇죠. 뭐 궁극의 핑계거리 여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생긴 분이 뭐 이렇게 남자끼리 가 여행을? 아 이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양면성을 내재하고 있는 뭐 그런 것처럼 뭐 자기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자기가 다루기에 따라서 어르고 달래기에 따라서 양면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MG15R이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블루스를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으시면 쫙 울리는데 R이 네. 리버브에 네. 준말을 써놓은 것 같아요. 네. MG15W 15W에 네. 리버브가 들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MG15R은 15W 클로즈백 캐비넷 디자인을 갖고 있는 콤보 앰프인데요. 네. 뒷면이 완전히 민자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히 조작법도 어렵지 않고요. 네. 뒷면도 뭐 뜯을 필요도 없고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네. 금방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패널부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이게 클린 채널하고 개인 채널이 나뉘어져 있는 투 채널 앰프입니다. 근데 이 클린 채널하고 개인 채널을 설정하는 이 버튼 자체가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디지털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3밴드 이퀄라이저와 리버브는요 채널에 관계없이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이 채널이 클린으로 네, 클린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클린 볼륨량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오버드라이브의 개인량과 볼륨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Q 설정은 두 채널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리버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개인하고 볼륨이고 이게 그렇죠. EQ고 네, 리버브. 너무 간단하네. 그리고 여기 헤드폰 단자 있고 MP3 라인 인 단자 있어서 뭐 집에서 네, 혼자 합주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샬 MG15R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톤 메이킹
세팅하는 어떤 팁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연습용 앰프라고는 하지만 꽤 고출력이죠? 네, 출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렇게 볼륨을 높여놓지 않았죠. 볼륨이 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네, 가운데쯤에 있는데 이 정도 이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고출력 앰프보다는 조금 아, 작죠. 네, 댐핑감이나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스피커가 뭐 요만한데 뭐 거기서 뭐 왜 마샬 JCM 800 소리는 안 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JCM 800을 사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서에 동봉이 되어 있는 세팅, 사운드 세팅 네 팁을 네 가지 팁을 저희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스파클링 클린. 네, 스파클링 클린을 가겠습니다. 스파클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알싸한 이런 그렇죠. 느낌의 예. 그런 느낌의 클린 톤인데 그러려면 이제 낮은 톤이 다 까여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를 10시 방향, 미드를 9시 방향, 트레블을 3시 방향으로 돌리고요. 네, 딱 됐습니다. 예. 스파클링하게,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먹는 사이다 같은. 네. 클링한 느낌이 네. 딱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사운드 만드실 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환하고 까랑까랑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미드라고 베이스를 깎으시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깎아보셔도 예, 되게 괜찮습니다. 예, 연습해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스 톤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블루스 톤으로 치겠습니다. 베이스를 확 올리고요. 일단 게인이네요. 게인 톤으로 맞춰놓고. 네, 일단 게인 톤으로 맞추고요. 게인을 3시 방향으로 살짝만 줍니다. 프렌치하게 주고 그리고 베이스를 올리고 미드를 더 올립니다. 어허. 완전 가운데가 뚱뚱하게. 그리고 트레블을 4 까줍니다. 이걸로 없애줍니다. 어떻게 해보지? 봅시다. 볼륨을 좀 키워야 되겠네. 네, 볼륨을 오케이 조금만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잘 만들어. 아주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는 톤이 나오네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메탈 기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지금 선생님 치고 계신 기타도 슈퍼 스트렛인데 네. 이 톤을 만지게 따라서 또 이 앰프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기타가 미들 톤 이하가 되게 잘 살아 있는데 네.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미들을 좀 들어주니까요. 네. 좀 팍뚱하고 네. 블루지한 네. 사운드가 네. 네. 되게 팻한 블루지한 사운드가 나와서 좋네요. 그럼 이번에 이 앰프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메탈 리듬과 하이겐 솔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탈 리듬은요 일단 뭐 백킹 톤이나 막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톤으로 게인을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지 않고 한 그 정도 2시 정도에 놓고 베이스를 완전히 들어서 하이 그 이 쭝쭝쭝쭝 거리는 톤을 살리고 미드를 조금 깎고 트레블은 한 이 정도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갑시다. 멋있다. 멋있다. 네, 딱 어울리네요. 이제 네. 이 쭝쭝쭝쭉 하는 느낌의 그런 베이스 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백킹이었습니다. 네. 하이게인 솔로. 하이게인 솔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게인을 풀로 올리고 리버브도 확 잡아 올려서 그리고 트레블을 올려 주시고 미드를 살짝 까고 우와. 베이스도 살짝 까겠습니다. 자, 요 정도. 나 메탈 키드였어. 멋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이런 메탈 솔로를 보여주는 선생님의 또 양면성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즐기고 계셨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하이게인 솔로에서 보면은 이제 솔로는 어떤 백킹 톤보다 약간 디스트 양이 좀 많은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리버브가 좀 들어가가지고 백킹의 건조한 사운드에서 솔로가 앞으로 확 나오면서 예, 집중되는 듯한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공간계 이펙터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뭐 로우 이하의 그런 공진음들을 좀 깎아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앰프를 해가지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큰 앰프 같은 경우에 3밴드 이퀄라이저를 만지면요 되게 즉각 반응하고 스피커 자체가 캐비넷이 크기 때문에 훅훅 먹죠. 그러니까 요렇게 로우를 쭉 살짝 돌리면은 쭉쭉쭉 하는 게 막 쭉쭉쭉 예, 이렇게 울려오는 그 느낌이 다른데 요 같은 경우에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셔도요 캐비넷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퀄라이징 막 이런, 예, 막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Q 이퀄라이징 연습을 해보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아 톤이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직관적인 그런 예, 지식을 얻으시는데 좋은 연습용 네, 이퀄라이징 연습용 앰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신 모델은요 MG15R이었고요 이 앰프에서 가장 멋진 톤이라고 생각되는 네 번째 톤 네, 네 번째 톤을 가지고 하이게인 선생님의 하이게인 네. 하이게인 블루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네. 또 다른 기호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